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의도 하시고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 석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앉고 싶어서 앉은 게 아닙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법사위원장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으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이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 진행 또한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감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표결 과정에서 위원장을 향해서 지가 뭔데? 라는 반말, 막말을 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제 개인에 대한 욕설, 반말이라기보다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사위에 앉아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정부 위원들 그리고 언론인들, 보좌진들에 대한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곽기택 의원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넣어주세요, 마이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님과 제가 먼저 조금 언쟁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이크가 꺼져 있던 상태였는데 박지원 의원님이 저를 보고 너 끼어들지 마 이렇게 이제 반말을 하셨어요. 저는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왜 반말을 하시냐 그렇게 고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님께서 당신 보고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의장에서 뵐 때 제가 인사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유상범 의원에게 너 끼어들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연 정당한 말씀이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님께서 제가 마치 사과를 한 것처럼 제가 무슨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다들 지켜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중요한 안건인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의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당 간사와 저와 앞에 나가서 상임위원장께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느냐 그리고 왜 토론 기회를 주지 않느냐 그렇게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정도의 항의에 퇴거 명령을 한다?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서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가 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게 제가 위원장님 보고 네가 뭔데? 했으면은 반말을 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3자를 가르치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반말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그거를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상임위원장이 뭔데 퇴거 명령을 함부로 하고 그런 항의라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항의하면 다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사과할 의사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회법 49조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145조 회의 질서 유지 제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입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앞으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곽기택 의원의 발언권은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이 이렇게 반말이 오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거지 주진우 의원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기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순서이나 오전 회의 시 간사 협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6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님들